오늘 참 중요한 말씀 본문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적에 두 가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 보는 육안이죠. 그 육안이 열린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인생도 또 멋지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육안이 열리면 그건 또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살아났잖아요. 이제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영화에 열려야 됩니다. 영화에 열리지 못하면 뭐 신앙생활 늘 어려움 당하지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고생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영안이 열리면 달라지죠. 이 마음의 눈이 밝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지요. 말씀을 버립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 보면 8장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사탄이가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물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덕신 눈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 말씀 버리면 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버리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살 수 없죠. 거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삶에서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내 오늘 삶을 역할한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 그것이 우리 삶을 역할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저기도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이 가서 교회 가서 말씀 봐라. 이렇게 매일 제가 2시간, 3시간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말씀 봤습니다. 그게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 아닙니까? 다른 길이었거든요. 또 언약의 백성들이 제단을 헐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스겔서도 있잖아요.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주는 줄 알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주겠습니까? 밥 좀 더 갈 적에 하나님 밥 주세요. 내가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밥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했다면 밥 못 먹죠. 아, 돈도 준다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더라고요. 그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아멘입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라. 이런 사람 확실하지요, 뭐. 그리고 선지자를 죽겠다는 것입니까? 이 전도를 갖다가, 전도를 버렸다, 이 말이죠. 이 성도가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이상은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은 전, 눈은 영화에 밝아가지고 막 하나님 뜻대로 말이야. 막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영광에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팀들이 전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뭐 지역에는 지역에 이렇게 쭉 전도를 하고 또 보면 안산단민족 그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서 이제는 나도 이방인을 향해서 발을 잡고 디뎌야 되겠다. 저 안산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도 세계를 둘러면 이 이방인의 문화도 알고 또 이방인 현장 속에서 또 그런 절대 전도자들을 찾아서 양육해서 그 나라에서 보내주게 됐다. 이런 생각에서 이상해. 어제 아침에 목요일 아침이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지사 보고 오늘 안산 간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 팀들이요.
우리 권은미 목사님 중심으로 팀이요. 아주 지속해요. 어떤 경우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아, 참 존경스럽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이제 전도를 나갔지요. 나갔는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예, 수선집을 가보자 하더라고. 그 수선집에 그 여자가 말이 복음이 확실히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갔지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바쁘다고 지금 손님이 와 있다고 예, 좀 이따 오라 이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팀이 또 밀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바쁘면 목사님 왔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야 안 되겠냐고. 기도라도 하면 그러니까 뭐 들어갔지요. 그 주님 옆에 보니까 수선하는 그 사장 옆에 그 여자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 수선하는 이 말이야 복음 받은 여자가 참 희한한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 예수 믿어요 하니까 아 믿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데 오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슬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놔두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거든요. 오늘 하나님 제가 안산 갑니다. 안산 가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고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저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뭐 쉽게 나는 서 있고 여자는 앉아 있고 이래서 서서는데 아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아무도 예수 믿은 적이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쭉 줬지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복음이 막 끌려들어가고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접을 했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현장에 보입니다. 현장에 보이니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입니다. 그래 기도 서첩에 오늘날의 말씀, 오늘날의 기도, 오늘날의 전도. 이게 우리 기독인들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을 하나님 또 만남을 주잖아요. 어떻든 현장을 그 만남을 주면서 우리는 그 현장에 이 영광의 복음 미치게끔 기도하면 아멘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만남의 속에서도 그렇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라. 참 중요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안 됩니다. 마음의 눈 이게 이제 누가 밝힙니까? 사실은 성령이죠. 계시의 정신을 주사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 보십시오. 이제 영적 영안이 열리면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성령이 여지에서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영안이요. 전 빨리 열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직장에서 보니까 내가 거짓거리 했거든요. 맨날 술꾼하고 어울려서 통행금지가 술 먹고 말이지 맨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핫도장 만지고 바둑이나 두고 거짓 했거든요. 집에 빨리 안 가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니까 바로 아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거짓했지. 이제는 나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뭐 이제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 퇴근하면서 바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갔지요. 아, 이 사람도 보니까 영 아니에요. 일 안 합니다. 사람이 무너진 사람은요 일 안 합니다. 그게 걸려 있는데요. 절대 일 안 합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게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예, 안타까워요.
회사 불평이나 앉았고 술이나 밥 먹고 말이지.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불쌍한 거 있죠. 나도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러다 난 지옥 갈 거란 거. 저 짓거리 하다가 난 이게 눈이 탁 열린 거예요. 그 눈이 열리니까 기도했지요. 하나님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뭐 저를 확실히 예수 믿다고 왕따시키더라고요. 그래 뭐 왕따고 상관없어요. 나는 벌써 그걸 넘어서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매일같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또 영적 영향이 열렸잖아요. 그 소리에 제가 뭐 고개 숙이겠습니까? 안 숙입니다. 거기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거기 허감이 꺾이고 이제 그들이 날 찾아와서 뭐 김생민 넌 예수 좋다고 자기들 믿겠다고 바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 혼자서 안타까워서 기도했는데 내 눈이 열려서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기도만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가서 봤는데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예배 보고 하나님을 예수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말이야 패거리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건 아니다 싶어요. 내가 저 사람들 물이 들면 나도 그걸 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타깝잖아요. 뭐 장로까지 돼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교회에다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말이야. 이렇게 살 말이지. 아, 입에서 자꾸 달린 말이요. 이상하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했어요. 제가 저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불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하는 거 있죠.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 한차서 기도해도 저는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성도 보는 눈이 안 열렸으면 같이 어울렸을 겁니다. 내가 세상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면 직원들하고 계속 술 퍼먹고 했을 겁니다. 보이니까 그대로 점점은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어쨌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달라집니다. 안 열리면 자꾸 세상 보는 그 눈이 열려가지고 맨날 세상 문화에 빠지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 엉키고 말이야. 맨날 그 창세기 3장의 인생을 엮어갑니다. 억울하잖아요. 두 번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살지 압니까? 내일이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너희 내일 너희 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밤사이에 우린 심장바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이제 살지 말자 이제. 이제 이만큼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으면 이제 결론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축원합니다. 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마음의 눈. 자, 이게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이게 열립니다. 이 성령께서 보여주거든요. 저는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니까요. 다 보여요. 5개월 만에 전도 갔는데요. 전도하는 데 가보니까요. 아, 정말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어떤 게 현장 보는 눈이어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 현장. 내 현장도 보고 내 가정 현장도 보고 말이지 또 내가 직장 나온 직장 현장도 보고 이 정치 현장도 보고 말이야 이게 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여기에 그게 안 보이면요 뭐 그냥 당달 봉사를 사는 거죠 얼마나 손해봅니까 왜 언약을 버렸습니까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씀 부리니까 결국은 뭐 별 수 없지 뭐 기도할 필요 없고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언약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되죠. 특히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말씀이 버려졌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이 선악과입니다. 누가 버렸죠?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을 뿌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뭐 엘리야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언약을 버리고 말이 제단을 버리고 뭐 선지자를 죽이다 했지만은 그 이전에 이 땅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언약을 버린 것은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요, 그 에덴을부터 막 하나님이 막 쏟아주잖아요. 인간은 수고 안 합니다. 잘 깨달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물을 먹이고 입힙니다. 아십니까? 고기가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다 고기 살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나무가 농사 짓습니까? 땅에 뿌리 박히면 땅 속에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영양이 다 있습니다. 새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있는 모든 것들요, 단 하나라도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농사 안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봤냐. 우리는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 에덴 속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봤냐. 만물 저런 것들도 내가 다 입히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아십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버렸어요. 아담이 버렸어요. 아담이. 그럼 아담이 버리니까 아담이 우선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버렸죠. 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믿으면서요,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가정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면 우리 가정인 하나님 다 말씀 다 버립니다. 이거, 이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일 났어요. 이거 이제 딱 버려놓고니까 내가 이제 여기 나왔지요. 세상이 왜 망합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 사람들 모르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세상이 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 압니까? 아담의 원죄, 선악과 버린, 언약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이 죄값으로 이제 결과가 뭡니까? 이 누가 거짓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 사탄이 가서 야 아니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 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사단이 거짓을 낸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영물이죠. 이제 이건 저 사단이 쫓겨가지고 먹었단 말이야. 먹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참 무서운 사건이 났지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걸 원죄라 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고 먹었잖아요.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은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 삶 자체가 재앙이에요. 불신자는 사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이런 말 아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죠. 진짜 먹지 말아야죠.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넌 나 떠난다. 피조물 주제에 나 떠나 살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제 이 사단이가 장악했고 또 이제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을 받고 있고 이제는 우리 인간은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물 바깥에 나오면 죽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람들이 크더라도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삽니다. 인간을 창조에 올리게 하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돈 좀 있는 것 가지고 성공한 것 가지고 직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벌써 내가 원치 않지만 그 아담의 원죄가 내한테 와가지고 나는 이미 이놈 속에 들어갔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저주 죄앙을 받고 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 안 열리면 전도 안 합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안 보이면요, 형제간도 안 보입니다. 부모도 안 보이고. 그런 거, 그 이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참 무섭지요. 이놈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놈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가 애비가 됩니다. 불신자의 애비가 됩니다. 이 사단이가 불신자의 애비가 됩니다. 이 애비가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압니까? 자꾸만 자기 자식을 갖다가 기신성기 만듭니다. 아십니까? 우상성기는 기신성기입니다. 불신자들 하는 짓거리가 아닙니까? 안 되니까. 저주의 재앙을 받고 있으니 안 되니까 자꾸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놈 속해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뭐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 귀신 들리기도 하고 귀신 성기려 귀신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떠났으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수고 모은 짐을 다 집니다. 자기가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가지고 하나님 먹을 것도 우리 살 것도 우리 모든 것도 다 엮어주는데 아니 하나님 떠났으니까 지가 해야죠. 이제 지가 책임이다. 가정 하나 엮어가야죠. 자식 키워야죠. 돈 벌어야죠. 집세 줘야죠.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만들 적에 하나님이 다 먹이 입히는데 인간은 하물며 하나님 다 책임지고 먹이는데 아, 이 인간이 말이야 지가 한다고 말이야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몸부림치도 안 된다는 거, 아버지의 인생에는 저주 재앙밖에 없다는 거 난 똑똑히 봤어요. 들으면서 나도 자라면서 봤습니다. 내게는 앞길이 안 열리고 있다는 거, 재수 없다는 거, 재수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 더 이상 갈 필요 없지 않느냐. 나도 뭐 와이프 좋을 거고 자식 좋을 건데 야, 그 저주의 길을 봤어요. 난 똑똑히 봤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얼굴이 새까만 해가지고 이 식구들 먹이 살려고 하는 볼증에 나는 안타까웠어요. 그 많은 재산이 비더미로 가버리고. 이거 여사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이나 섬기고 자기가 한번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저주 재앙이 들었다 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온갖 문제가 들었다 친 거. 뭐 저주 인생을 사니까 온갖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여기 질병이 막 들어닥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질병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어느 날 보니 압니다. 어느 날 보니 죽을 병 걸렸어. 뭐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꼬그라지는 거죠. 자기가 병을 낫을 수 있습니까? 못 낫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도 아직 나가면 좋겠는데, 턱이 쉽지 않아요. 병원의 의사들은 또 큰 소리시죠. 그러면 이제 죽어야 하잖아요. 이제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린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짐승하고 틀리잖아요. 우린 영혼을 가졌잖아요. 이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제 죽으니까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살아 생전에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간다니까, 지옥은요,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있다가 나오는 곳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로 깨달아졌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나 정말 형제간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동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은 그냥 두지 못 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걸어다니는데 죽은 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그럼 내 새끼는 괜찮습니까? 고린도서 제사 지내면 이 그 집 귀신이 그냥 놔둡니까? 안 놔둡니다, 여러분.
재산은 모든 귀신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상 귀신 생기고. 자,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결단이 안 나고 사실 안 되면 여기 자꾸 속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인생을 살았잖아요. 불신자 인생을 살 적에 이놈이 계속 우리에게 장난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뭘 배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밥도 돈도 집세도 애들 학교 공부도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세상에 머리 박고 내가 살아야 된다.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 아십니까? 각인되어 있어서 지금도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세상에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이지?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하지? 마음이 전부 세상에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잘 되면 되는데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문제 사고가 자꾸 터지죠. 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는 거예요. 하문 정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잖아요. 먼저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아십니까? 이거 단순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새끼도 다 간다 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거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오면 여기 속힙니다. 왜 속히느냐? 여러분 살았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결혼하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돈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어요.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야 산다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 하나님 돈 주네. 밥도 주네. 내가 필요한 것 다 주시네. 이런 것이 여러분께 사실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듣는 게 아니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장을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끝장 나야 돼요. 이거. 이 보험이 끝장 내줬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뭡니까? 이게 눈이 밝아지려고 하면 뭡니까?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야만이 눈이 열립니다. 이 불신자들은 눈이 열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 만났는데.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나야만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냥 교회 다니거나 안 됩니다.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니고 새벽기도를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만 나눠서 정확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신 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계속 여러분의 마음의 못을 박잖아요. 각인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떤 사람을 만들었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람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의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참 못된 내 성품을 가지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은혜 생각하니까 내 성품이요. 내가 옛날 가진 성품이 아니에요. 옛날 마귀 성품이죠. 뭐. 남을 해치고 막 괴롭히고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잖아요. 생육, 땅에 충만한 복, 번성. 갖다 들어보십니다. 막 깨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모르는 축복이 계속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다니까요. 나 혼자만 아니고 우리 가정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복, 이 축복은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자기가 몸부림치려야 된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 좀 받기 위해서 우리 한국계 그랬어요. 복 받아야 되나?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헌신하라, 전도해라. 맨날 율법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막 갖다 들어줄 테니까, 닌 자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선악과만 손대지 마. 하나님께 이 말을 했잖아요. 선악과만 손대지 마. 이 언약 버리면 큰일 나. 네 죽어. 네 나 떠나. 피조물 중에 나 떠나 살겠어? 내가 만물을 입히고 먹이는데, 네가 나 떠났어. 네가 살겠나? 한번 살아봐. 살아봐 되는가? 저주 재앙이 들었다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 나쁜 놈이죠. 누가 이 짓을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단이가 하나님께 선악과 먹으라 하니까 사람 먹지 마라 하니까 아니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야.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 아유, 얼마나 무서운 동기를 부렸어요. 아, 주제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거든요. 농사 안 지었습니까? 웰빙 먹었잖아요. 거기서 뭐 행복하게 사는데 그대로 살면 될 것인데 이게 사탄의 욕심에 걸려들어가지고 이 선악과 먹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란 존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사탄이 하면서 건드리는지 압니까? 이 내가 맑은 정신을 잃지는 손 못 댑니다. 저는 복음이 결론 났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를 손 못 댑니다. 아, 여기 꿈에 와가지고 꿈이 왜 잠자는데 나를 건드려? 깨고 나면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러나 꿈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꿈 잘못 꾸고 나면 그 때문에 막 걸려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장난거리지. 야, 야, 사탄아. 그래, 내가 잠잘지 난 모르니까 네 마음껏 해보라.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죄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은 그 죄, 원죄죠. 이 죄가 무서워요. 이 땅 인간들은 이 죄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너는 날 떠나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죠? 이게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누리고 정말 에덴의 축복, 에덴으로부터 말이야 막 말씀이 생수가 말이야 빛이 막 임하는데 이걸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놈의 장난, 이놈의 장난친 것 때문에 말이야 이 죄를 짓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거요 떠나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이 사탄이가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이제 떠난 자기에게 하나님 떠난 이 인간을 갖다 작업하는 거예요. 아비요, 아비. 너희 아비 마귀.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 자식입니다. 아십니까?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마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놔둡니까? 더 죽이는 길입니다. 그 죽이는 길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귀신 성기면 더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막 저주 재앙으로 말라 죽이는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니 지가 이제 책임져야죠.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귀신 성인에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이 땅에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잠을 잘 할 적에 딱 잠자리 들어갈 적에 마음이 참 평안해야 돼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누울라고 돌아보니 걱정거리가 태산이야. 괴로워서 말이야. 영적 상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매일같이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게 없어요. 뭐 주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그냥 감사하지요. 참 평안하고. 뭐 제가 집사람 자기 전에 꼭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 새해 날이 줍니다. 이 새해 날 또 새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이 하루 또 인도해 주세요. 항상 그거거든요. 한 사람이 복잡해요. 자꾸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쓸데없이 불신한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누가 그렇게 장난칩니까? 사단이 장난친다니까요. 아십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인간은요, 육신적으로도 되는 일이 없고 온갖 문제가 들어닥칩니다. 아십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자식에게 문제가 와요. 나는 괜찮은데 내 직장에 문제가 와버려요. 나는 괜찮은데 와이프한테 문제가 버려요. 아십니까?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병이 오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병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병도 오지만은 결국은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온다 말이지. 이제 끝장 보는 거죠. 저주 같은 뭡니까? 이런 말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지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가서 이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내 새끼도 다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집을 장악했던 귀신이 놔두겠어요? 절대 놔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서 만세전에 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장세전에 이미 택했어요. 구원받는 자.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여기서 막 몸부림치면서 안 되니까 막 온갖 종교 생활 다 합니다. 종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혹시 내가 막 철학이나 좀 어떻게 공부나 좀 해가지고 아닙니다. 선행. 내가 좀 이제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면 이런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우리가 여기에 몸부림치고 절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사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참 그래서 예수님 뭐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관계를 갖다 화목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은 화목 제물이에요. 로마 3장 20절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시킨 제물이 됐었어요. 화목 제물. 그래서 그 화목 제물 중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께서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문제 끝내고 이 여섯 가지 문제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끝났다. 아멘입니까? 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완전 끝냈어요. 완전 끝냈어요. 다 끝났다. 참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30년을 도전했어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도 이상하게 시험이 와요.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이 시험 들면요 벌써 정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상하게 예배가 싫어져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져요. 주일하는 것도 싫어져요.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 시험 딱 들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남의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남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남을 탓하잖아요. 내 주제에 말이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남을 헐뜯고 남을 비판해요. 자격 없어요. 하지 마세요. 꿈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가져오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걸 누가 배웁니까? 자식이 배운다니까요. 은연 중에 집에 와서도 그 소리를 한단 말이야. 와이프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말이야.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가면 나만 불신앙 만듭니까? 그 불신앙을 가지고 집에 가서 터뜨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조상 아브람 다윗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도 어려운 자예요. 놀랍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믿었다 이며 로마서 8장 10장 9절에서 8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을 시인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네가 마음을 열고 나를 코어라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구원만 아닙니다. 여기서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 끝나고 구원하고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삽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됐지요. 창세기 12장 1제 3절 복의 근원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간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우리를 아빠 아버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거라.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것이 천지가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그때부터 나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의식까지 했어요. 진짜 주인의식까지 했어요. 한 번은 말이야. 제가 그 아프리카 뭡니까 저 어떤 지역을 가니까 지역에 이 말이 이렇게 보니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막 크다다가 말이 쓰레기도 버리고 말이 그걸 퍼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말이야. 그까지 음식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저 그 바기오에 갔다 오다가 내가 봤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인간들이 못된 것들이 몰라가지고 그 깨끗한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더럽히고 그 물 가지고 자기들 먹고 빨래하고 참 인간 못됐어요. 아십니까? 모르니까 영아이 다치니까 하나님 주신 물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보면 말이지 4장 1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제 7절 우리가 주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각인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각인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각인되어 뿌려야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아는 것 정도는 안 됩니다. 계속 걸려듭니다. 또 걸려들어요. 걸려들어요. 여러분 봐봐요. 하루 살아봐요. 하루 살아볼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침에 일어나지 그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하루 가운데서 쓰잘것없는 그런 문화 접하고 말이지 쓰잘것없는 사람하고 입 맞추고 말이지 쓰잘것없는 세상 바람을 타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입에서 뭡니까? 입에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무슨 눈이 열려야 됩니까?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끝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모든 것 다 회복됐잖아요. 다 회복됐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회복됐으면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성경 구절 많이 알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못을 탁탁 박아줘야 돼요. 사람 소리는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끝났다. 정말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이것도 다 끝났고 이것도 다 끝났고 이것도 다 끝났습니다. 그 끝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인생 사세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거 올인하기 위해서 30년 복음소에 들어갔습니다. 아십니까? 이전에도 제가 뭐 늘 성경 곱기도 했는데 사실적인 믿음과 은혜 가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도요. 아, 이놈의 시험이 오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약간 말이야 넘어서 힘드는 거 있죠. 아, 이거 왜 그래요? 문제 사건이 오면 말이야. 교회는 전부 다 문제 사건입니다. 우리 동북교 하나만 아니잖아요. 지교회당 있지요. 뭐 선교사들 있지요. 뭐 또 다락방 속에 저는 또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이 막 범죄같이 물러옵니다. 이거 안 끝나면 죽죠. 그게 걸려듭니다. 아십니까? 그게 걸려드는 게 그게 저는 끝났어요. 웃고 지납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없다. 아멘입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 이런 일 저런 일 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눈에 보일지는 이건 아니다 싶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다 끝났다. 두 번째 끝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입니다. 다 끝낸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제 이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복종받는 주님입니다. 완전히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당신이 엮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참 축복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딱 1년 반 만에 이걸 알았어요. 성령이 무언가 나를 자꾸 가르쳐 인도하는 거 있죠. 이제 내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당신 계획 속에서 나를 끌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목회해라. 뭐 안양 가라. 전부 다 주님께서 이제 7천사이 해라. 전부 주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놀랐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이제 복음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이런 돈 필요합니까? 아직도 이런 돈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 와 있습니까? 영존 세계 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현주소는 이제는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존 세계.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어요. 말씀과 손으로 지었어요. 이건 종국이 하나님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옷과 같이 자꾸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존세계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영존세계에서 영존세계. 아십니까? 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하루를 살아보면서도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을 사셨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이 사셨네. 감사밖에 안 나오죠. 아이고 동북교회 하나님이 주님이 주 동북교회를 하나님이 사셨네.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십니까? 주님 모자랍니까? 절대 안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믿음과 사실을 가지고 대신 나가면요 무서운 거 없어요. 북한 무섭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북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정은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김정은이 코에 호흡을 누가 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절대 우리는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 이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눈이 확 열려야 됩니다. 30년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내게 결론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뭐. 나이 상관합니까? 뭐.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당신이 나를 필요해서 이 복음 속에서 나를 그리 했다면 당신께 역사했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은혜와 축복을 주었다면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사도행전 14장 10절에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 앞에 육신을 입고 어떤 그 예수님이 공생에서 너희들 눈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 볼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제자 삭고 세우는 이내가 내가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뭐 자기 해가지고 좀 자기 잘한 것 같지만 자랑하고 뭐잖니 그거 하지 말아요.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인생도 살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 생명운동 일으키고 막 제자운동 일으키고 또 오산에 가서는 막 목회도 하게 하시고 그 목회를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인 대신 주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님 그만두고 올라가라 안양 가서 안양에서도 주님이 주인 돼서 주님이 하셨어요. 또 앞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제 네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 만나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갑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만나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이 각인 안 되면요 이전에 각인된 그게 자꾸 휩쓸려 들어갑니다. 세상 우습게 봐야 됩니다. 저는요, 막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볼지기도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조금 가면 또 고생하고 또 핵무소득 할 수 있고 안 되면 자살도 하고 말이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 여기 걸려들면 이제 이거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어떤 문제도 주님이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정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하는 일도 그분이 주인으로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일은 더욱이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공생해 하신 그 일을 엮어갈 것입니다. 성령이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이제 지금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당신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